제가 이분이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또 뭐야? 어려운 거 아니야? 또 뭐? 나 저번에 너무 지금 재밌더라고, 이거. 연작으로 두 개를 했는데, 저 지금 아닙니다. 1981년 네. 11월 22일. 11월 22일? 22일. 네. 뭐, 성은 송 씨예요. 그 사장님 와이프가 송씨 아닌가? 저는 송 씨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엄청 좋아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거 자를 거야. 자르지 마. 자, 기우생의 11월하고도 20 이튿날에 송씨의 또 자존나비입니다. 할아버지. 그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부터 얘기해도 돼요. 이야기해도 돼요. 변녀야? 변녀라고? 이 사람 변녀라? 왜 변녀예요? 몰라. 남자를, 그러니까 남자 없이는 못 산다 소리가 나고, 네. 밝힌다 있지 그거. 그 남녀 간에 하는 그런 거에 여자죠 이 사람. 네,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라 그래. 남자를 엄청나게 밝히는 여자네. 우리 할머니가 바라봤을 때는 네. 범이 씹어 갈련이다 그래. 범이 물어 갈련이래. 예. 왜냐하면 이쁘장하게 생긴 게, 이쁘장하게 생긴 게, 누군지 말해줘요 나중에 이거. 난 얘기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나중에 썸네일 보세요. 아 그래요? 이쁘장하게 생긴 게 뒤로 이렇게 홀인다 해야 되나? 이 구미호처럼. 예. 홀린다고? 관절을? 홀려서, 할건다 묶지. 그러니까, 위에 보면 꽃뱀 같은 여자지요. 아, 나 욕먹는 거 아니죠, 사장님. 아니, 어차피 제가 욕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누구, 송씨 여자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 저는 이분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신적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이 사람이 내 옆에 어떠한 사람이 있다 해도 네. 외로움이 되게 많거든요. 그냥 그 사주 자체에 내 외로움을 끼고 있어. 그리고 우리처럼 조금 우리네들처럼 무당의 기질도 없잖아 있다 신가물. 조상가물. 조상가물이랑 신가물은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근데 조상가물, 신가물, 어느 정도의 직상이 조금 높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끼를 이렇게, 이 끼가 엄청나게 어디에서 발생이 되냐면, 저 밑으로 다 쏠린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를 밝힌다. 엄청나게 밝히는데, 이 세상 부끄러운데. 이분이 그러면 그거 빼고 뭐 좋은 거 없어요? 좋은 거? 좋은 게 없다. 그 자궁이 튼튼한갑다. 무슨 소리야, 그거? 아니, 향후 행보라든지 뭐 이런 거 어때요? 향후 행보? 예. 네. 그냥 스물스물 키 나오기는 나와요. 나오면 또 인기 몰이는 해요. 이 사람이 원체 이 연예인이죠. 나 욕먹는 거 아니에요? 인기 몰이는 할것 같아. 왜냐면 원체 이렇게 왔다 왔다 누군지 왔다. 누군지 왔다 떠올랐다. 인기 몰이는 할것 같고, 네. 어디 가시지 않아. 이 사람은 그냥 이 생긴 것 자체가 청순하게 생겼어. 딱 보이. 그러니까 청순미에 그 가려진 그 뒤에는 그 생녀라고 하죠. 그렇게 조금 가는 그게 있긴 한데, 이 사람한테 한번 홀키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늪에 빠져들죠, 그냥. 이 우대 무슨, 늪이가. 정글, 숲을. 야, 조금. 그러면은 그 뭐야? 활동은 뭐 계속하고 뭐 활동은 나오시면 암만 해도 인기 몰이는 할것 같아요. 인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몰라요, 그거는. 그래. 그냥 이게 이제 조금
떠오르는 걸로 보이거든요. 요번 이제 하반기 이제 우리가 상반기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느낌이 그냥 왔어요. 누군데요? 송혜교. 왜? 송혜교야. 송씨. 하긴 송씨는 한 분밖에 없네 없지 않나? 왜? 내가 좋아하는 송유나도 있고. 아 송유나 있구나. 근데 송씨라길래 난 처음에 그랬는데 나이가 안만 해도 때리 맞춘 건 같다. 되게 요즘 연금해졌어. 네, 소슬고슬하고 저거 저거 이 파리와 아무튼 틀려졌어. 그 뭐 추락하거나 뭐 이런 건 없죠? 아? 그 나락으로 간다든지 뭐 나락으로 갈 건 없어. 제가 이분은 10개 중에 한 가지만 딱 그 아다리가 잘못돼가지고 또 숨었다가 나오고 숨었다가 나오고 하는데 나오면 또 잘 돼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열심히 또 하고 근데 뭐 이 사람은 뭐 어쨌든 그 이 청순미에서 이 사람들이 이 홀리게 하는 그게 있어 구미호라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홀렸다가 또 뭐라 해야 되지? 그 이때가 열애설에서 실망해도 또 왜 남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 TV에서 바라봤을 때 아, 저 사람 한 번쯤은 어떻게 해보고 싶네. 아, 바라만 보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팬심으로 이렇게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생녀라고 해서 죄송해요. 뭐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야. 아니야? 모르지. 나야 어떻게 알아요? 아니 알잖아 사장님도. 왜 모른 척해요? 왜 저한테 자꾸 떠넘기세요? 어쨌든 송혜교님 다시 나오셔서 승승장구 하시고 저는 아마 잘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잘 되셨으면 좋겠고 또 괜히 이상한 청순한 순진한 남자들 홀가갖고 또 뭐 또 이상한 막 소문나고 이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인기 몰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마무리하는 거야?